진짜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박수 쳐주시고 반가워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불러 편하게 부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들어 긴장도 많이 되고 막 그렇게 되네요. 진짜 시인 가수처럼. 네, 인썸니아라는 곡이었습니다. 아, 저기 바로 직전에 바다씨가 엄청나게 막 무대를 한번 멋지게 해주셔서 네,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? 하고 그러고 지금 있었어요. 네, 저는 또 제 나름의 무대가 있으니까 같이 컨디션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. 오랜만에 무대가 좀 낯설고 오랫동안 아프기도 했고 좀 그랬는데 아프다. 서정을 모르는 사람 같은 딱 분명히 다음 곡은 제가 이 곡을 또 부를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선곡을 하게 됐어요. 선곡에 성공을 했어요. 제가 가장 최근에 냈었던 싱글 낯설으실 거예요. 낯선 곡인데 낯선 곡이지만 그래도 제가 활동을 계획을 하고 나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쉬웠던 곡이라서 여기서 좀 부르겠습니다. 생각난다 제가 듣고
진짜 오랜만에 한 무대라서 제 목소리도 어색하네요 제가 오늘 하면서. 앨범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이 공연의 취지는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. 네.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공연의 취지를 다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, 이제 즐기려는 마음과 그리고 이렇게 생각, 환호들을 생각하는 마음, 네. 이렇게 두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공연을 보는 어떤 특별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하고, 저 뒤에 또 어마어마한 순서들이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마지막 곡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상하게 밥이 안 먹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이상하게 머리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. 네. 자, 마지막 곡, 가슴 시린 이야기. 네. 우리 유지가 와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2층부터 2층. 일단 두 번만 해볼게요. 자. 울지마! 바보야! 자, 2층 울지마! 바보야! 일단 울지마! 바보야! 가슴 시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그만